이 영화 네가 주인공이야. 그러니까 적어도 준열 씨는 주인공은 아닌 걸로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오늘 이야기는 인물들을 어떻게 창조하고 그들을 골고루 잘 표현을 해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부터 감독님한테 들어보고 싶습니다. 시나리오를 쓸 때 이게 처음에 문제인지, 전 데뷔할 때부터 시나리오 써서 들고 갔더니 이거는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? 그랬더니 제 데뷔작이 한국 랭터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5명인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때 뭔가 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. 보통은 2명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주인공이 5명이라는 건 약간 B급이거나 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 다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그들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한다면 5명의 인물이 나와서 드라마를 끌고 가더라도 그것 또한 어떤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. 뭐 도둑들의 경우는 이제 10명이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10여 명 정도인데 배우들에게 일테면 옆에 준열 씨랑 둘이 있을 때는 준열 자기가 주인공이야. 테리 씨를 보게 되면 테리야 이 영화 네가 주인공이야. 모두 다 김우빈 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두신선조차도 자기들이 그게 주인공이고 이들은 무릎과 이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배우들이 그 말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저는 각 신의 주인공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. 그래서 2부의 경우는 이 영화가 처음 1부를 못 보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1부에 대한 그 프롤로그는 아니고 약간 서머리 같은 6분 정도 흘러나와요. 그거를 편집한 저는 1년 반 동안 편집을 52번을 해서 이 영화는 52개의 버전이 있는데요. 그런데 그 중에 앞에 서머리를 할 때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김태리 씨랑 김우빈 씨에게 오프닝이 혹시 김우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태리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레이션을 적어줄 테니 이거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주면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그 둘에게 부탁을 했죠. 그래서 결국 김태리 씨가 이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되셨고 정말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네. 핸드폰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혹시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요? 네, 미안하게도 무릎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무릎은 이 사건 전체를 아는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. 저조차도 어떤 신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나레이션 시퀀스에도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위해 싸우는 영화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준열 씨는 주인공은 아닌 걸로. 준열 씨는 그러면 이 각본을 읽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게 됐어요? 나는 그거 보면서 자기 안에 뭔가 있다. 좋지 않은 존재가 들어있다. 나는 무엇인가? 나는 누구인가? 깨달음, 그 딜레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던데 네. 어떻게 봤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이제 제 자신에 빗대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갖고 있던 힘이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가드의 힘을 빌어서 도산으로 또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예술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때 재능이 먼저냐 노력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에 드는 고민들 의구심들이 있었어요. 저는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암묵적으로 그냥 물론 바뀌어달라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재능이 없다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랄까요?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만나고 무릎을 만나면서 아 재능과 노력이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사실 답은 못 내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용기는
많이는 얻었던 것 같아요. 무릎을 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재능이 없음을 알고 노력을 하는 사람,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뭐 계산기 탁탁 두들기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데, 무릎으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답을 찾고 있는 과정에 여전히 있다,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, 관객분들이 그런 걸 조금 자기한테 목시켜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참 놀라운 대답이네요. 그런 생각은 또 못해봤네. 저도 그 준현 씨 대답 듣고 되게 놀랐는데, 저는 언제나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인물은 모차르트 같고 어떤 인물은 살리에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신화를 좀 쓰는 경향이 타짜 때도 고니는 모차르트 같은 인물이고 아귀는 좀 살리에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. 재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나 봐요. 대범한 사람. 그렇지. 그러면 이번에 무룩한테는 그런 모차르트 살리에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인물이었던 거네요? 여전히 무룩을 모차르트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. 또 어떤 한순간에 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. 얼치기 도사라는 어떤 그 아, 그러니까 본인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 능력을 얻은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준 거죠, 실은. 그래서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나는 별거 아니야 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떠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, 마지막에 모든 게 끝나고 나는 누가 준 걸 받아서 이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드집 앞에 기차가 엎어지고 돌무더기 안에 딱 묻혔을 때 아,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. 그 돌무더기에 있었을 때 진짜 추웠죠. 너무 얘기가 이게 반은 스티로폴이고 반은 진짜거든요. 그때 이 무르기라는 캐릭터가 어떤 어쩌면 그것이 없이도 나는 정말 괜찮은 도사일지도 몰라라고 하는, 우리도 가끔씩 중요한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가 진짜 부채에서 칼을 꺼내서 싸우게 된다는 게 이제 어쩌면 모차르트에 대한 저의 환상이나 판타지가 포함된 거예요. 나는 준현 씨 연기 중에 2부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시작 부분에 이안이 이제 막 그 싸우고 난 자리에 와서 시장에 장터에 와서 나무 만지면서 고양이 털 이렇게 가구나 이러고 그 잡지를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. 이게 얼치기가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아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쭉 보면 이렇게 그걸 그렇게 의식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 이거구나 이런 그런 캐릭터라는 게 한눈에 딱 잡히더라고요. 그 무르기 어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이렇게 내가 막 또 주절주절 떠벌리고 막 있는 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내 고민이나 그녀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허풍으로 좀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,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제 자신에게도 있고 무르기에게도 좀 표현된 것 같아요. 테리 씨는 자기 캐릭터 어떻게 처음에 해석하고 계획을 짰어요? 일단 처음 읽을 때는 이안이라는 단독 캐릭터는 좀 잘 못 봤었던 것 같아요. 전체 캐릭터들 쫙 읽히고 그 흐름 속에서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데, 그래서 감독님의 그 이야기에 막 신나서 이렇게 합류하다가 에헤 하고 제가 이안이가 돼버렸는데 아이쿠 이제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.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이 친구가 인간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. 너무 멋있달까? 네, 그래서 거창하고 멋있고, 그래서 감독님한테 계속 이안이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, 인간적인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계속 이런 찡찡거림을 네, 하면서 또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디 더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한 달 됐을까? 이제 곧 2부를 제작 발표회 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, 이제 2부 인터뷰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안이에 대해서 이안이의 어떤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, 그게 이안이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포인트니까. 근데 암만 해도 어떤 단어를 찾자면 사명 같은데, 이 사명이란 단어를 아무리 해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면 저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.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자라왔으니까, 이런 부모가 있었고 이런 친구가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 이 아이는 이런 선택을 했구나
이런 선택을 하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중간중간에 구멍들을 메꾸면서 이렇게 좀 연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사명이란 말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근데 제가 이 말로 이 이연이란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지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청춘인 것 같다. 이한이가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생활 속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고 또 지구도 구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아이 아닙니까? 그런 아이가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. 네. 그런 어떤 청춘 그런 걸로 이해를 하니까 너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거창한 사명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촬영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거고 뒤에 이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특히 2부에서는 이안 그 테리스 연기 전체적으로 너무 의젓하다가 출석되고 뭐 까불고 그러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고 이분인데 테레시의 해석이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 같은 그런 뭔가 어려서부터 생각을 갖고 성장한 어린데도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유의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젓한 모습이 보였어요. 말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그 과거 속 인물들이 각본도 그렇고 대사를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TV 사극 드라마의 흔한 그런 말투도 아니면서 현대식 말투도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점잖고 의젓하고 조금 한국식의 운치나 해학도 있고 말할 때 그 장단도 있고 운도 맞추고 그런 것으로 참 잘 쓰여졌고 배우들도 적당한 템포로 다 잘 한 것 같은데 특히 테리 씨의 대사가 저는 특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. 이 오늘 이 두 분만 나왔지만 여기 나온 훌륭한 배우들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